예, 흑풍입니다. 오늘은 저기 엔진룸 앞쪽에 말고 진짜 엔진룸, 그러니까 운전석하고 조수석 사이에 있는 엔진룸 이쪽을 한번 탈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탈거 방법은 앞쪽에 콘솔을 일단 내리고 안쪽에 있는 걸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쪽에 보이는 볼트 두 개를 빼서 얘를 탈거를 시키고 저기 안쪽으로 조수석 쪽으로 가면 이렇게 보면 클립이 있습니다. 클립을 탈거를 하고 동일하게 운전석 쪽도 보면 있거든요. 얘를 탈거를 한 다음에 얘를 뒤쪽으로 밀어서 빼야 됩니다. 보이는 볼트 위쪽에 보시면 볼트가 또 하나씩 또 있습니다. 총 4개의 볼트가 있거든요. 보니까. 대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콘솔을 앞에 있는 콘솔을 탈거하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중간에도 여기 하나 있네요. 눌러주시고 사이드 운전석 있고 조수석 총 4개의 클립으로 되어 있군요. 여기 저기 이거를 지금 열어보니까 이렇게 4개의 고정 볼트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풀린 거고요. 지금 여기 하나 클립이 또 있습니다. 총 4개입니다. 이렇게 4개를 풀으시고 얘를 당기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클립 4개를 해체한 다음에 지금 당기는데 얘가 간섭이 있어서 지금 빠지지 않습니다. 이쪽 운전석하고 조수석 이쪽에 패널을 분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분리하는 방법은 밑에 보면 10mm 볼트가 또 있거든요. 그거 빼고서 그냥 당기면 우두둑 하고 빠집니다. 이쪽에 이렇게 당기면 빠지고 여기도 볼트 조수석 쪽에 두개 풀어주시고 그렇게 일단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양쪽에 패널을 지금 분리한 상태입니다. 분리한 상태에서 얘를 당기면 그냥 수월하게 빠질 것 같습니다. 예, 빠지는 것 같습니다.